흔히들 영이 맑다, 탁하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 기준점을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양면성을 다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제가 한말 중에 그랬죠. 만성 위장병이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그 위장병이 치료됐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해봐라. 절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랬죠. 이 말은 이제 제일 제가 알아듣기에 이게 쉽게 비유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혈액 속에 독성분이 많은 상태에서 질문을 해보고 또 간이 치료가 돼서 피가 맑은 상태에서 질문해 보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똑같은 질문을 해 보고 또 신장 기능이 회복돼 가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풍족한 상태에서 질문을 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답이 안 나오겠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기능의 우리 몸이라고 해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그게 절대 같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하나 정의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다음에는 영이 맑다, 영이 탁하다 하는 거를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하면 이제 두 가지로 혼용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럼 큰 부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법의 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법의 영성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여유롭고 조급하지가 않아요. 내사에. 한번 여러분도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제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자꾸 모으려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잠재적 영성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소장 기능이 좋아서 영양분이 이렇게 풍족한 사람은 그냥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모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건 뭐냐가 뭐 어때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요. 우리가 성격에서요. 몸에서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뭐가 있는 거냐 하면은 사람이 어렵게 살아갖고 물질이 아주 귀할 때는 어딜까요? 뭐든지 알뜰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발동하지요. 그 반면에 또 아주 여유로운 집에서 별로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저기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은 본질적으로 약간씩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이 맑다, 영이 탁하다 하는 거는 10대 50으로 나누자면 우리법의 영성을 이렇게 이해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여유가 있어서 어때요? 나만 생각하고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 생각과 우리 다 같이 우리법으로 더불어서요. 남이 잘 돼야 내가 잘될수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디 가서 있으면 항상 푸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고 이렇게 눈동자나 이런 걸 바라보면은 어디가 모르게 순진하고 좀 말지요. 이런 걸 제일 이렇게 흔히 볼수 있는 게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한없이 이쁘지요. 근데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아서 어린아이가 이쁠 거냐. 제가 어린아이도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러지요. 실제 어린아이도 거짓말 하는 거 보면은 깜빡 속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 어린아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한테는 요령이 적어요. 쉽게 얘기해주면은. 우리 어른은 내가 요렇게 하면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고 나한테 손해볼 건가 이해해볼 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영혼이 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는 내가 갖고 싶으면 갖고 싶은 거고 속이고 싶으면 속인 거지 그 다음을 생각 못 해요. 왜냐? 아직 십이내가 다 발달을 못 해가지고 그거를 전체로 해서 손익 계산을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다 자라있게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몸에서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실제 순진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 이게 우리가 맑은 영혼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잔뜩 갖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맑다고 할수 없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냥 갖고 싶으면 갖고 싶은 거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거고, 오히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말을 뭘 자주 들어요. 애들은 애들다울 때 이쁘지요. 애들이 어른다우면 어때요? 어딘가 모르게 그 애들다운 면이 없으면 좀 어색한 면이 들죠. 그냥 애들은 갖고 싶으면 갖는 거고, 그냥 뺏고 싶으면 뺏는 거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뇌가 다 성장할 때까지요. 오히려 그것이 맑다,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는 거고, 그거를 꼭 손익 계산을 어떤 행동을 해도 너무 계산 속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손익 계산 따지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 결국은
이제 영혼이 차츰차츰 탁해지는 거지요. 그래, 왜 그러냐가 하면, 손익 계산을 자꾸 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거기에 원천을 들여다보면 뭘까요?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마음일까요? 예, 제1영성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러니까 이기심의 영성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강하게 나타나서 기존에 있는 영성을 하나씩 이렇게 덮을 때 우리가 영혼이 탁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육에서 오는 거, 우리가 본질적으로 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